서울신학대학교가 농어촌교회 교회학교를 섬기는 복음의 단비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신대 재학생 48명은 최근 충남 홍성군 구성교회 수양관에서 충남 지역 청소년 9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신대 관계자는 갈수록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신대는 내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서울신대에서 영 리더스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